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 저는 조명을 이용해서 인물 촬영을 할 때 상황에 맞는 다양한 쉐이핑 툴을 이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쉐이핑 툴이 있습니다. 바로 뷰티디시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런 메탈로 된 뷰티디시를 많이 사용을 하다가 요즘에는 SMDB에서 새로 나온 플립 뷰티디시라는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플립 뷰티디시는 이렇게 휴대하기가 편하고 조립이 쉽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뷰티 20이라고 50cm 뷰티디시하고 뷰티 24라고 해서 60cm짜리 뷰티디시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출시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 둘 중에서 어떤 뷰티디시를 선택하면 좋은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뷰티디시는 둘 중에서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가장 먼저 고려하시는 게 크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50cm라서 좀 크기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즐겨 사용하던 뷰티디시가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사이즈가 42cm짜리 뷰티디시예요. 지름이. 이 제품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인물 촬영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비하면은 50cm짜리 뷰티디시는요. 확실히 크죠. 크기가. 뷰티디시의 크기 때문에 50cm가 작아서 고민이시라면은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50과 60 비교해 보시면은 확실히 크기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10cm 정도의 크기는 그렇게 결과물에 엄청난 차이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 사이즈 때문에 60을 가시려고 한다면은 그러지는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이 플립 뷰티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점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조명이 어떤 조명이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조명이 SMDB B120이나 B240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요. 플립 뷰티 20인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플립 뷰티 20인치는요. 기본적으로 마운트가 플립 마운트입니다. 그래서 SMDB B120이나 240은 아무런 어댑터가 없이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조명이 일반 스피드라이트, 외장 플래시라고 하죠. 카메라 메이커에서 나오는 외장 플래시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프로포토의 A1이나 고독스의 V1 같은 제품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또 전용 어댑터가 있습니다. 전용 어댑터에 연결을 해주시고 고정을 한 다음에 뷰티 20에 부착을 해서 사용하시면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뷰티 20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 조명은요. 그 이외에 이 SMDB B500 같은 보엔스 마운트나 프로포토나 엘링크롬 브론컬러 같은 마운트를 가진 조명은요. 이 뷰티 20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운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고 그때에는 뷰티 24 제품을 사용하면 됩니다. 뷰티 24는 기본적으로 마운트가 없이 공간만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맞는 마운트를 준비하시면 되죠. 지금 제가 사용하는 SMDB B500은 보엔스 마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엔스 마운트를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스피드링 부분을 열어주시고요. 보엔스 마운트를 밀어 넣어주시고 닫아주시면 딸깍하고 벌써 조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펼쳐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보엔스 마운트 조명에 부착을 해주시면은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이유가 B120이나 240도 있지만 B500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제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MDB의 SB08번이라고 하는 악세사리인데요. 이 어댑터를 이용을 하면은 B120이나 240을 사용하는데 뷰티 24 제품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헨스 마운트를 빼주시고요. SB08 어댑터를 거꾸로 끼워주시고 잠가주시고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B240이나 B120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사용할 수가 있죠. 외장 플래시나 고독수의 V1 같은 이런 플래시도 마찬가지로 부착이 됩니다. 자,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보헨스 타입의 큰 조명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BT24를 선택하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소형 스피드라이트나 SMDB의 B120이나 B240 같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그럼 나는 20인치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 이 SB08 어댑터를 이용을 해서 24인치를 이용을 해야 될지 이 문제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떤 촬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BT20이 적합한지 BT24가 적합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촬영 스타일이 야외에서 인물 촬영을 주로 한다 그러시면은 BT20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BT20은 빛을 더 모아주기 때문에 광량에 유리해집니다. 같은 조명을 쓰더라도 BT24보다는 BT20이 더 광량이 세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도 야외에서 인물 촬영할 때는 대부분 BT20을 가지고 나가서 촬영을 하는데 충분히 보기 좋은 인물 촬영을 만들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BT24는 어떤 점에서 적합한 BTDC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스튜디오나 실내에서 뷰티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BT24 제품을 추천을 합니다. 이 BT20 같은 경우에는 핸들 그립이 기본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핸들 그립은 원터치로 설치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좋기는 한데요. 붐 스탠드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세로로 부착을 할 때 고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어요. 지금 보면 지금은 또 잘 고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방향을 좀 더 이렇게 각도를 조절한다고 하면은 조금씩 돌게 되기 때문에 뷰티 촬영에서 붐 스탠드에 설치해서 간편하게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 BT24를 사용하신다면은 이 나비나사가 있기 때문에 끄떡없이 조정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SMDB BTDC, BT20과 BT24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BTDC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촬영 스타일에 맞춰서 두 제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포토그래퍼 파블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